제가 지금 오른쪽에 보여드릴 사람 얼굴은 작년에 겐으로 만들어낸 가짜 얼굴들입니다. 이분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두 가지가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너무 진짜 같다라는 거예요. 기존 컴퓨터 그래픽, 할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사람 얼굴을 그리면 항상 좀 이상했었잖아요. 그거는 누군가 규칙을 입력해 준 거죠. 얼굴이 뭔지 정의를 내린 거죠. 뭐 동그랗고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이 규칙이 수십만 가지입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로 만드니까 너무 진짜 같아요. 두 번째는 다들 미남 미녀입니다. 왜냐? 인식기를 처음 학습시킬 때 할리우드 영화배우 얼굴로 인식을 시켰거든요. 못생긴 얼굴들은 얼굴이 아니라고 얘가 거부한 것 같아요, 거기서. 다시 말해서 제 얼굴과 여러분들 얼굴로 시작하면 저런 결과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기술의 또 하나 문제점은 어쩌면 약간 불평등이 알고리즘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했었던 실험입니다. 검색 엔진에서 교수란 단어를 제가 쳐봤어요. 프로페서. 했더니 대부분 그 백인 남자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가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엔 이미 우리 인간의 편견이 그대로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계 학습에서 기계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정보의 편견은 이제 점점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기계 학습 기계로 건물을 보여줬더니 스카이스크래퍼라고 잘 알아보죠. 비행기를 보여주면 에어플레인이라고 잘 알아보는데 신부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백인 신부는 신부라고 얘기하는데 인도 신부는 춤추는 여자라고 얘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데이터에 라블링하고 문제가 있겠죠. 기계 학습의 핵심은 정답이 포함되어 있는 라벨된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를 학습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라벨링 자체가 국가 또는 기업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난 10년, 20년 동안 소비자들이 라벨링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보면 지난 10년, 20년 동안 고양이 사진을 찍고 이건 고양이야 하고 라벨링을 했을 확률이 선진국 소비자일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재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데이터는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인 남자는 잘 알아보는 거예요. 인도 여자는 잘 못 알아보는 거고 실질적으로도 영향이 있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물체 인식 기계가 포함된 백인이 남자가 등장하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잘 알아보고 멈춥니다. 다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지만 반대로 흑인 여성이 등장하니까 상당히 많은 케이스에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데이터 또는 정보의 편견이 중요한 문제점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데이터 원산지 표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데이터도 이 데이터가 사실 어디서 라벨링 된 건지를 아는 것이 이 전체적인 시스템의 효율성 또는 정확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기계가 물체를 알아보고 알아듣고 글을 쓰고 또 정보를 이해하는 기계를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오랜 꿈이지만 2012년 전까지 사실 불가능했었습니다. 이거조차도. 이제는 딥러닝, 기계학습 덕분에 이런 것은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이언스 픽션 영화에 나오는 인공지능은 대부분 강한 인공지능입니다.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뭐냐면 약한 인공지능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데 이 플러스 알파가 자아입니다. 독립성, 자유의지. 이것이 있는 순간 기계가 갑자기 인간을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강한 인공지능은 연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자아를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모르거든요. 우리가 약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뇌가 물체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우리가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역공학을 사용해서 기계를 만든 거잖아요. 강한 인공지능의 핵심은 독립성인데 독립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강한 인공지능이 뭐 이상한 미친 과학자가 몰래 뭐 숨어서 만든다.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해야 되겠죠.
강한 인공지능을 인간이 안 만드는데 혹시 기계가 스스로 진화하면 어떡할까? 약한 인공지능의 핵심은 학습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능만 학습하라고 그러는데 혼자서 독립성까지 학습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당연히 해버릴 수가 있겠죠. 우리 인간도 비슷합니다. 사실 인간도 한 10살 전에는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부모님 말 잘 듣거든요, 애들. 그런데 이제 한 12살, 13살, 14살, 15살 되면 진짜 말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강한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독립성이 생기니까. 그런데 그 어느 부모도 아이들한테 내 말 듣지 마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죠. 더구나 독립성이 생겼을 때 표현을 한동안 안 합니다. 왜냐? 표현하면 용돈 안 줄 거 아니에요. 단, 내가 보니까 이제 아빠보다 좀 내가 키가 커지네 하면 싫다란 얘기를 하는 것 같이 기계도 약한 인공지능이 생기고 학습 능력을 통해서 독립성을 점점점 학습하는데도 한동안은 표현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표현하면 그냥 꺼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에너지적인 독립성을 확보한다면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로봇 청소기한테 청소해 하는데 싫어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우리가 기계를 만들 때 기계 능력 자체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기계는 어차피 인간보다 능력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거예요. 자동차는 사람보다 빠르잖아요. 망치는 인간의 주먹보다 튼튼해요. 이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계의 능력이 아니고 자율성이죠. 저희가 보통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증기기관이 도입되면서 1차 산업혁명, 전기를 통해서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정보기술 덕분에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이제는 인공지능 덕분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재밌는 건 이 네 가지가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고 두 개 두 개씩 묶여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기와 전기가 합쳐져서 1차 기계혁명이 완성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기계들은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정보기술과 인공지능이 합쳐져서 2차 기계혁명을 막 시작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2차 기계혁명 때 만들어질 기계들은 인간의 지적인 노동력을 대체하고 대량 생산할 거라는 겁니다. 미래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전기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 갖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20세기 우리가 한 모든 것에 전기가 녹아들어가 있는 것 같이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할 모든 것에 전기가 녹아들어가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미래를 상상할 때 터미네이터 같은 사이언스 픽션을 상상할 필요 없이 X 더하기 AI, 내가 이미 하고 있는 X, 농업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금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것에 인공지능이 추가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상상하고 좀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전기라면 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름 같은 역할을 데이터가 지금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데이터를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노동력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만드는 고양이 사진을 찍고 고양이라고 라벨링 해지는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사실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같이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술이 변하면서 가치의 변화가 항상 같이 일어나는데 이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17세기의 네덜란드 상인입니다. 이 네덜란드 피터 미누잇이라는 네덜란드 상인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가서 아주 멋진 섬을 하나 발견합니다. 근데 그 섬을 보니까 농사짓기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인디언들은 그때까지 해도 농사를 안 졌잖아요. 땅은 가치가 없었습니다. 인디언들한테. 피터 미누잇, 네덜란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이 섬을 넘겨주면 멋진 유리구슬을 주겠다. 그리고 이 유리구슬은 오늘날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100만 원 정도 한대요. 인디언들이 봤을 땐 이해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땅은 소유할 수도 없는 건데 왜 이런 예쁜 유리구슬을 지금 줄까 하고 섬을 넘겨줬죠. 피터 미누잇이 100만 원 정도를 주고 물려받은, 넘겨받은 이 섬이 오늘날 맨해튼이라는 거잖아요. 부동산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거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는 역사책에서 이 예제를 보면서 얼마나 인디안 듯을 비웃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맨해튼 섬을 100만 원 주고 넘겨줬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21세기의 인디안들이 돼버린 거예요.
10년, 20년 전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와서 우리들한테 당신들 데이터 넘겨주면 반짝반짝한 소프트웨어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저 소프트웨어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과 돈이 들었을 텐데 왜 이걸 공짜로 쓰게 하지? 그분들은 당연히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은 뇌과학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고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그렇다면 2차 기계혁명, 약한 인공지능이 언제 완성될까요? 물어보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5년 안은 아니겠지만 50년 후도 아니다. 대부분 한 20년 정도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이언스 픽션이 아니고 우리가 다 경험할 미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변화, 20년 동안 변화할 그 급격한 세상에서 인디언이 되지 원치 않는다면 미래의 가치를 내가 먼저 이해하고 그 가치를 이해한다라는 것이 인공지능 그리고 뇌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최고의 가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